비겁한 새끼들! 쪽수로 덤비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아직도 힘이 안 납니까? 마심경! 현타계 오진경! 빵상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랑 깨랑 빵상빵상! 좋아! 침입자들은 들어라! 방금 너희 동료인 김현식이 우리 팀에게 붙잡혔다! 뭐? 현식 행님이 붙잡혔다고? 양동작전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였지만 세대갈 구축팀이 붙잡혔으니 너희 작전도 여기서 끝이다! 순천히 항복하고 이리 나와!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그렇지 땅땅아! 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먹자! 응? 그거? 아까 덕배한테 받은 알약 있잖아! 아하! 자, 드십시오! 그래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놈들이구만. 응? 어? 뭐야? 어디 간 거지?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초능력은 엄청 승리! 어? 초능력? 집사, 네 초능력은 뭡니까? 내 초능력은 존나게 단단해지기! 와! 아무리 맞아도 타격이 없는 무적 상태가 된 겁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단단해져서 몸이 안 움직여! 아니 개쓸모없잖아 이 찌발놈아! 설마 저것들! 5분간 랜덤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을 먹은 건가? 아니 그럼 흉장의 초능력은 뭐야? 뭐야! 흉장의 초능력은 거대화인가봐! 분노로 몸을 키웠을 때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힘은 여전히 안 남겨요. 이익! 안 되겠습니다, 집사! 합참식당! 뭐? 합체? 어떻게? 하! 왜 임마! 속도는 중량! 빛의 속도로 다가가라! 보자! 세드걸! 특별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집행한다! 휴, 일단은 얼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현식이랑 세대가를 구하러 가자고! 응? 갑자기 땅이 울립니다! 야! 땅따가! 뒤! 뒤! 아? 아! 너희한테 그깟 초능력이 생겨봤자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 소용없지! 뭐야? 어디서 파리가 있는 게 나? 흠집도 안 나! 저 로봇 너무 단단하다고! 자, 이제 내 차례다! 야! 날려줘! 5분이 지나서 속력이 사라져도 그렇게 쥐새끼 마냥 잘 피할 수 있을지 보자고! 내 친구들이... 응? 괴롭히지 말란 말이지!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커질 수가! 어! 전능력 알약으로 생긴 거대화 효과에 충댕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노로 몸 키우기까지 중첩돼서 우주괴수 슘댕이로 변했습니다! 멋지다 슘댕이! 이건 젠장! 맞으면 몸에서 힘이 쪽 빠지는 다트를 맞았는데도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왜 그럽니까? 안타깝지만 5분이 지나버린 것 같군. 자, 끝이다! 응? 뭐지?
역시 너인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우와, 현식이도 왔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분명 김현식은 체포됐고 세대가는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목소리를 바꿔주는 리본 넥타이.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깨랑까랑 빵상 빵상.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세대가는 곧 죽을 거다. 청장님께서 즉결 심판을 내리셨거든. 즉결 심판이라면? 그래, 세대갈에게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다. 맞아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세대갈을 찾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이 유치장 안에도 수많은 경비들이 있다. 니들이 과연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이 넓은 유치장에서 시간 내에 세대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좀 빌려야겠네요. 겉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벨트 가지고 계시죠? 뭐? 아니 잠깐만! 그걸 어디다 쓰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세대갈! 즉결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집행한다! 라고 할 뻔? 말도 안 돼! 그럼 너희 작전이 정말 성공했단 말이야! 고작 지구 생명체 넷한테 우주 경찰본부가 졌다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우리 집으로!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나!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띡띡띡띡 땅똥똥 박동팔의 명예를 걸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이, 박동팔이! 응? 이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마! 어, 이건... 너희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도 우리 우주경찰들은 너희를 우주 끝까지 따라갈 거다! 너희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그거라면 이미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까지 대비해서 다 작전을 짜뒀거든! 우와! 너희한테 뭐든지 믿게 만든 스프레이가 있다며! 그걸 우주경찰본부에 쫙 뿌려가지고 세대갈이 범죄자인 거랑 우리가 오늘 난동 피운 거랑 네가 우릴 도와줬던 게 모두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다고 세뇌시켜버리면 되잖아! 그걸 작전이라고 짜온 거예요? 응! 에라이씨!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안에만 우주경찰이 5천 명이 있다니까요. 언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세뇌할 건데요. 하지만 뭐 아예 허무맹랑한 작전은 아니긴 해요. 본부 안에 그 스프레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가득 채워둔 저장 탱크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폭발시키면 우주경찰본부를 다 뒤덮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로 탈출하고 나면 제가 방독면을 쓰고 그 탱크를 터뜨린 다음 방송으로 세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좌표 설정 완료! 자,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땅땅 도로로롱 깨랑깨랑 빵상 빵상 빵상.
말아요. 성공했어! 우리가 진짜 세대가를 구해서 돌아왔다고! 우리 진벤저스한텐 불가능이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대가? 우리가 꼭 구해준다고! 어? 세대갈! 현식의 행님! 세대갈한테 치료제 안 줬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영식씨 집에 분명 남은 여유분이 있을 건디야! 알았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세대갈! 조금 있으면 집사가 치료제를 가져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소용없어요. 너희가 날 구하러 오기 전부터 이미 내 병은 치료제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진행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자책하지 말아요. 죽긴 누가 죽을지 말란다! 우리가 꼭 살려낼 겁니까?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군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난 어쩐지 너희가 날 정말 구하러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날 구해줬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 아닌겨? 우린 가족인겨? 너희랑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치라니? 뭔 개소리야. 잊지 말란다. 같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야지 안심겨. 안녕 친구들. 세대갈? 얘들아! 치료제 가져왔어! 이거 빨리 세대갈한테! 세대갈이 자식, 편히 쉬고 있으려나? 세대갈씨 아직 살아있습니다. 응? 세대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치 세대갈은 아직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지. 세대갈은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세대갈씨는 아기일 때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랑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전염병에 걸린 우리 살리려고 미래에서 온 거라고 하지 않으신겨? 그러면 아기 세대갈씨는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으신겨? 그리고 세대갈씨가 저번에 했던 말대로면 아기 세대갈씨가 도착하는 건 바로 오늘 밤이죠! 어? 그런가? 그럼 오늘 도착하는 아기 세대갈한테 치료제를 먹이면 아기 세대갈은 살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기 세대갈씨가 타고 온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서 세대갈씨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과거를 보낸다면 아기 세대갈씨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모두 그대로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세대갈씨로 자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대갈씨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 살짝 염치 없긴 하지만 호텔번호로 김덕배 씨를 납치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어떠신겨? 오 좋은데? 수고비로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되겠지 뭐. 아니 근데 그럼 또 타임워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주경찰들이 또 우리를 추적하면 어떡하지? 그딴 건 나중에 걱정하면 됩니까? 우리가 함께라면 우주경찰이고 우주대마왕이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갈을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진벤저스 어셈블! 세대갈 부활시키기 대작전 시작합시다! 오!
먹었어요. 어서와, 세대갈.